지금은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사정은 크게 달랐답니다. 저는 평생 통통한 상태로만 있다가 한 5년 전에 한 70kg까지 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15kg 빼서 지금은 55kg가 됐습니다. 중년 이후 급격히 불어난 체중. 그로 인해 미선 씨의 일상엔 많은 변화가 생긴 건데요. 제가 갑자기 살이 찌다 보니까 정말 일단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사람 만났을 때 너 이렇게 살쪘어, 무슨 일 있어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싫고, 사실 거울을 봤을 때도 제 모습이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집에 있다 보니까 또 먹는 거를 자꾸 먹게 되고,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됐던 것 같아요.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기에 폭식과 비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은 미선 씨. 지금 이제 살 빼니까 훨씬 보기 좋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기도 되게 좋아요. 저희 엄마다라고 하면은 주변 친구들이 진짜 엄마냐, 엄마 맞냐 이런 얘기하고, 가끔씩 저번에 헬스장 갔는데 친구가 여자친구 생겼냐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 적도 있고. 지금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힘들었던 시간을 버티고 그 어렵다는 중년 다이어트에 성공. 늘씬하고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며 인생 최고의 리즈 시절을 즐기고 있답니다. 일단 보기에 좀 훨씬 더 날씬해 보이니까 예뻐졌죠. 그런 말을 가장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갈 때도 예뻐지고, 사실 근데 예뻐진 것도 있지만 제 몸이 되게 건강해지고 생활이 활력적으로 변한 거,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과거에 살이 한 100kg까지 찐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30kg까지 감량을 성공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감량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운동하는 방법이랑 그다음 식단 조절하는 거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해서 6개월 만에 30kg 감량한 것 같아요. 아들 중환 씨의 체중 감량에도 조력자 역할을 턱턱히 한 미선 씨. 우리 이제 간식 먹자. 엄마가 준비한 거예요? 엄마 간식 싸왔어. 미선 씨가 준비한 간식은 다이어트와는 거리가 먼 샌드위치, 마카롱, 케이크까지 대부분 탄수화물로 된 간식들인데요. 출출했던지 한 입 크게 먹는 미선 씨. 너무 맛있다. 어때? 맛있어. 망설임 없이 한 입 먹더니 본격적으로 폭풍 흡입하는 미선 씨. 유지어터라는 게 믿기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거 괜찮은 걸까요? 저는 워낙 빵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요. 사실 먹는 거 마음껏 먹고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음식을. 왜냐면 먹는 음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언제든 또 그걸 먹게 되니까 제가 먹고 싶을 땐 원하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좋아하는 탄수화물 간식도 마음껏 먹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미선 씨의 체질 개선과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 특별한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마신 건 BNR17 유산균이에요. 제가 이제 살 찌는 걸 보고서 지인이 저한테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그렇게 해서 먹게 됐습니다. BNR17을 먹고 나서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제 몸이 되게 가벼워지는 느낌? 이 느낌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도 한번 먹어볼래? 네, 드세요. 좋은 건 나누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미선 씨의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줘 리즈 시절을 되찾아준 비법 BNR17은 과연 무엇일까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은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균주를 분리배양한 유익균입니다. 모유 1ml에는 약 10만 개의 유익한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실제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장내 유익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유를 먹지 않은 아이에 비해 비만 발생 위험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탄수화물도 마음껏 즐긴다는 그녀. BNR17은 미선 씨의 체중 감량에 어떻게 도움이 된 걸까요? 체내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저장하기 쉽게 단당류의 형태로 소화가 됩니다.
단당류는 크기가 작은 분자 하나로 존재하면서 체내에 흡수가 잘 되는데요. 이때 BNR17이 분자 크기가 작아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어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는 이 단당류 물질을 분자 크기가 큰 다당류로 합성하여 당이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배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장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막고 또 비만 예방과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2주간 BNR17을 섭취한 쥐의 대변을 확인한 결과 대조군 대비 다당류 함량이 5배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